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흑수저 공부법 흑공 29번째 빚어보면요. 이것도 이제 녹화해놓은 건데요. 공부명언 해가지고 쭈루룩 보니까 이게 15페이지죠. 15쪽입니다. 근데 저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 이 15쪽을 녹화하면서 느끼는 건데 첫 번째 읽어보면서 15쪽을 정리할 때 느끼는 뽑은 명언 또 이거를 녹화한 다음에 뽑은 영혼 그다음에 오늘 뽑은 영혼 이게 다 달라요. 분명 이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명언도 있어요. 이게 동기유발이라는 거거든요. 동기유발. 아니 근데 정말 답답한 건 뭐냐면 맨날 동기만 유발해줘야 돼. 맨날. 왜? 남이 준 동기는 그냥 구경되는 동기예요. 내가 본인이 스스로 아 이거 멋있다 하고 샀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건 내 마스코트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에 가치가 있죠. 새거 준다고 해도 안 바꾸죠. 그죠? 자기 마스코트니까. 똑같이 명언도 본인이 정해야 돼. 본인이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그 명언을 아 이건 좀 가치가 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이 명언 좋은 말이다. 이걸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는 거야, 자기가. 그러면 이게 좀 가치가 있어지고 이거 가는데 또 그렇다고 이 명언이 지금 가치가 한 달 후의 가치냐? 아니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공부는 수준이 달라, 공부법은. 학습 수준이 속도도 실력이지만 공부법, 공부 습관에 따라서 그 습관이 바로 점수야. 그래서 지각하지 말라는 거. 습관이 점수가 돼, 정말로. 어? 왜? 어떤 애는 습관이 미세한 걸 안 하고 귀찮아서 넘겨. 그럼 점수 계속 깎아먹는 거고. 어떤 애는 습관이 영어를 안 해. 그럼 영어 점수 깎아먹는 거고. 자기가 만들어진 습관이야, 습관. 그 습관을 딱 자기가 짜여서 만들면 계속 차올라, 실력이. 그러면서 여기에 있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동기유발을 해달래, 애들이. 해달래. 그러면 이걸 보고 지금은 안 하면 나중에 안 한다. 지금 해야 나중에 덜 힘들다. 다 상황에 따라 이 공부 습관이든 명언이든 이 상황에 따라 자신의 방식에 따라 골라내야 되거든. 또 특히 뭐라고? 자신의 등급에 따라 자신의 능력에 따라 다가오는 말이 다르거든. 공부 명언에서 정말 쉬운 거 뭐라고? 노 페인 노 게인 고통 없이 얻는 게 없다고. 페인 없으면 노 페인 고통을 안 하면 얻는 게 없다고. 페인 얻으면 이게 제일 유명하거나 아니면 제일 많이 쓰이는 거거든. 그러면 뒤집어서 봅시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게 없다. 그럼 참아라. 얼마큼 참아라? 21일. 21일 동안 헬스를 겁나게 하면 몸이 좀 달라진다고. 공부도 21일 하면 달라진다고. 이 고통. 그러면 일부러 내가 공부의 고통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는 힘들다. 선생님 힘들다. 진짜 지금 처음 공부했네. 힘이 안 들고 그게 무슨 공부요. 왜? 내가 아는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내 뇌에 새겨야 되잖아. 내 뇌, 뇌세포에다 그걸 새겨야 되는데 안 힘들어? 힘들죠. 당연히 힘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이 힘을 쓰고 더 높은 거, 더 복잡한 거를 해결하니까 뇌가 더 힘들어지고 더 복잡한 걸 해결한 거를 힘들여서 하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또 생기는 거 아니야. 더 커지고. 맨날 상담해달라 그러고 맨날 공부 동기유발 해달라 그러고 부모님들 상담하다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 애가 공부할 수 있는 동기유발 못해. 솔직히 말해서 애들을 이렇게 동기유발 해주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하긴 해야겠네요 이렇게 생각한 거 많은데 이걸 얼마큼 해줘야 되냐면 몇 개월 해줘야 돼? 20일. 20일이 아니라 매일 있잖아 얘한테 3개월? 5개월 해줬지? 네. 5개월 동안 매일 동기유발 하니까 조금 조금씩 스며들어가지고 이렇게 공부해야겠구나 하는 거야. 그것도
5개월 동안 매일 10시간씩 연습시키면서 얘기하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거의 뭐 해야 돼? 동기유발이 아니라 뭐 해야 돼? 세뇌를 시켜야 돼. 세뇌 알지? 세뇌. 에? 완전히 세뇌인가? 세뇌인가? 세뇌. 아, 이 동기유발 할 시간에 시킨 거 바로 아들이 바로 받아들여서 공부하면 공부 되게 잘했을 거야, 더. 근데 이거 바꾸려면 어마무시하게 설득해야 돼. 이게 요 동기유발 시키려고 세뇌 시키려고 하는 이 공부량이 1년 동안 재수하는 양이야. 자, 그런데 이 동기유발 본인이 했어.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했어. 그럼 잘 굴러가. 안 굴러가다가 아, 이게 좀 효력을 다했다. 그럼 또 다른 거 쭉 늙어보잖아. 그럼 느낌이 달라. 이 명언은 깨달음을 얻는 대상이지. 깨달음. 아, 이래야 되겠구나. 이 말을 내 지금 상황을 이게 가장 잘 적당하게 표시했구나. 야, 공부 습관을 만들어가는 건 연습인데 그 시작하는 것은 이 동기유발을 안 하더라도 그냥 습관을 만들면 저절로 그냥 해. 특별한 동기가 필요. 동기? 다 알고 있어야 돼. 공부 안 하면 뭐라고? 힘들겠다. 더워. 이 공부에서 힘든 것보다 뭐라고? 공부 안 해서 힘든 게 더 커진다는 거지. 아니냐? 그렇죠. 누구나 뻔히 아는데 왜 동기유발이 필요하지? 하기 싫은 거야. 꼬시면서 해달라는 거야. 어린애야. 애기들이 그래. 초등학생, 죄송합니다. 어린애들이, 애기들이, 미취학 아동들이 뭐라냐면, 엄마가 사탕 안 주면 안 가. 아니, 지금 초등학생도 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학교 다니면서, 당연히 직업이 학교고, 공부 안 하면 더 꼬이고,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진다는 거 뻔히 알면서, 맨날 왜 동기유발을 하면서 사탕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않아? 본인이 좋은 명언들, 명언 한 번씩 읽으면서 설명하고 명언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했거든. 그렇지만 그래, 시작을 했는데 잊지 않게 본인이 본인의 명언을 해야 되고 본인만의 명언을 본인이 만들어야 돼. 그러면 자기 공부법, 학습법, 자신의 습관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걸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너는 공부 그래도 이제 많이 했잖아. 네 공부법이 뭐야? 명언. 버릴 수 있는 건 버려라? 그렇지. 네. 쓸데없이 그것까지 다 해버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너는 복잡하게 하는 상황에서 네가 해버니까 경험으로 얻은 게 뭐라고? 버릴 수 있으면 버려라. 자, 이게 뭐냐면 이 상위 등급 애들이 있어. 2등급이나 3등급 애들이 과외, 그, 재수하고 그럴 때, 1등급 애들이 그래. 야, 이거 풀지 말라고. 이게 너무 쉽잖아, 너한테는. 2등급인데. 그랬더니 2등급이 그래. 기초부터 꼼꼼하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1등급이 그래. 그러면 1등급 문제는 언제 풀어? 시간 없잖아. 너를 믿고, 그건 짜잘한 거는 하지 말고. 내신도 그래. 안 나올지도 몰라. 넓게 하는 건 맞거든? 정말 나올 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걸 다 공부하느라고 정작은 나올 만한 걸 공부를 덜 했어. 그럼 바보 아니냐, 그지? 근데 실제적으로 그래, 애들이. 본인을 못 믿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엄청나게 빠르게 읽고 내가 집중해야 될 걸 찾는 거 찾아놨어. 이때부터 공부 준비잖아. 준비 끝난 거잖아. 그지? 그게 이거잖아. 버릴 수 있는 걸 버려라. 멋있는 거야, 그게. 그런 걸 몇 가지를 만드냐는 거야, 네 명언을. 네. 안 아파? 아니요. 응? 이해됐어요? 에? 그러니까 발전하려고 스스로의 명언을 만드는 거야. 하나 둘. 그래서 내가 농담처럼 동화어로 쓰라고 그러잖아. 네. 아? 근데 진짜 하루에 몇 시까지 씩 얘기해주잖아. 그렇죠. 경험을 누적해서 그걸 표현하고 구체화시키고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거야. 공부법 별거 없다는 거지.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더 좋은 거, 본인이 확신을 가진 걸 자꾸 만들고 그 만든 걸 표현을 해놓으면 자신감이 누적된다. 그렇지 않아? 아? 네 공부법은 뭐 있냐? 하나만 소개해줘.
홍성? 어? 아직은? 그치? 공부법. 정말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공부법을 매일 진짜 5장씩 20년을 써봐도 공통되는 건 분명히 있는데 아이들이 모르는 애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부법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나랑 달라 왜 이렇게 생각하잖아. 개인적인 성향으로 흡수해서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돼. 굉장히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공부법이 결정적으로 달라. 등급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공부하는 단계나 스타일에 따라서.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본인이 만드는 것처럼 뭐도 자기가 만들어야 돼? 공부법 영원 스스로 만들어가야 차곡차곡. 이해되세요? 응? 그래야 혼란스럽지 않고 혼동되지 않아. 왜? 이렇게 공부하라고, 저렇게 공부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사람마다 또 달라, 또.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자기거든. 그래서 스스로의 공부법 뭐라고? 스스로 만들어라. 실천이 말보다 낫다? 그래서 실천하고 만들어라 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자기 재산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네. 노루의 최상의 양식이니까 공부하라는 거네. 그지? 행동하라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그래요. 공부법을 모르겠어요. 왜 몰라? 수많은 공부법이 유튜브에 있고 다 있고 하면 보면 되는데 자기 게 없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공부하라고 해도 네가 변형시켜서 이렇게 만들고 저는 이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네 공부법이야.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또 등급이 발전하고 등급이 발전하잖아. 그럼 또 이해가 달라지면 또 다른 공부법을 네가 만들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또 이걸 만들어놨었고 명언이 한 개요? 아니지. 네. 계속 새로운 명언을 만들어가면서 새롭게 자신의 습관을 구축한 그 습관의 파편들, 습관의 흔적들을 자기 공부법 명언으로 자꾸 만드는 거. 그러면 누적 기록부의 제일 밑에 칸에다 오늘의 공부법, 나의 느낌, 깨달음 하고 딱딱딱딱 써주면 그게 누적돼서 활용이 돼. 본인이 고정시키지 않으면 그냥 다 날아가고 오래 걸려.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이 제목 뭐라 그래? 공부법 명언 만들기? 나만의 공부법 명언을 만들어라. 네.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